코팅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? 그래? 잠시만. 언니, 나도. 저희 맷바로 칠 거잖아요. 맷바로 한번 이렇게 속도를 반드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.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. 자기 원하는. 스크린을 하기 전에는 특히 돈 내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코팅 연습을 꼭 하시고 각각마다 센서가 틀리기 때문에 센서를 잘 보고. 야, 와, 맷바 바꿨습니다. 아, 살짝 열렸군요. 한 컵씩 빠지시네. 더 하셔야 됩니다. 다시 지금 못 넣으면 트리플이 돼서 백판이 되는 상황.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버튼. 자, 반드시. 그러면 여기 센서를 확인하기 위해서. 아하, 짧았죠. 이게 짧아요? 그래서 백판 됐죠. 조금씩 매트를 붙일 때 좀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퍼팅을 해봐야 돼요, 연습을. 이건 당겼습니다. 아니, 이게 맞는 거예요. 들어갔네. 아, 거기 매트가 결이 우측으로 있어. 결이 약간 우측으로 돼 있다. 그래서 저렇게 매트에다가 맞추시는 분들은 매트가 틀어져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퍼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이것도 매트 결보다 살짝 좌측을 보고. 아, 굿샷. 자, 투비전 NX 퍼팅 연습장입니다. 지금 투비전 NX에서 좋은 점은 퍼팅 연습을 하실 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지금 평지로 기본 하시는데 평지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훅 나이 그리고 나이 강도를 강. 그렇게 되면 아 너무 어렵다. 자, 중으로 해볼까요? 자, 중으로 했더니 자 현재 7m의 우측 4컵입니다. 7m의 우측 4컵. 아, 좀 약했었죠. 세스는 들어갔죠. 네.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비전 NX에서 퍼팅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우측 4컵 7m 매우 빠름. 안 들어갔어요. 자, 세 번째 시도. 네, 7m의 우측 4컵. 지금 설정은 저기 연습 나이 후 그리고 나이 강도는 중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시도. 아, 빠졌습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. 훅, 슬라이스 라이도 있네요. 자, 슬라이스 라이. 자, 약으로 했더니 예, 좌측 두 컵, 7m의 좌측 두 컵. 안 들어갔죠? 아, 오늘 돈 많이 잃으실 것 같은데요? 네, 퍼터는 돈이다. 드라이버는 쇼고. 자, 두 번째 시도. 과연 짧았죠? 한 번 더. 아, 이거 세 번째 못 넣으면 이거 안 돼요. 자, 7m의 좌측 두 컵. 지금 연습 그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. 너무 조금 봤죠? 아, 세서 들어갔다. 나이스. 이렇게 연습을 하기가 좋습니다. 자, 투비전 NX. 강으로 한번 해주세요. 강으로 해볼까요? 좀 가까운 거 대신 거리를. 7m 가면 한클럽 빠지네. 자, 5m. 이게 오히려 자, 5m에 매우 빠름. 자, 슬라이스 강으로 설정을 했더니 좌측 한클럽이 나왔죠.
역시 어렵습니다. 아 이거 툭 치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저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레이저 나오네요? 네, 레이저 나옵니다. 한 클럽. 아, 자체 한 클럽이니까 모니터를 한 줄로 레이저 엄청 많이 알려줬는데 그리고 저는 일단 한 줄만 보고 쳐볼게요. 레이저 이렇게 NFC에서 보면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거든요. 지금 보면 5m의 좌측 한 클럽이에요. 그럼 퍼팅을 하실 때는 보면 러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러프에서 공을 하나 정도 떼고 공을 여기 놓고 그렇죠. 지금 보면 그 남은 거리를 컵스로 봅니다. 지금 5m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5컵으로 쪼개고요. 여기 보면 자세히 봐보세요. 여기 이게 5컵인데 살짝 좀 더 갔죠? 이게 6컵. 6컵이 지금 한 클럽이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거 정확히 거리를 맞추실 때는 레이저에 맞추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세게 지나가기 때문에 한 컵 정도를 빼서 이렇게 5컵 정도만 보고 치시면 들어갑니다. 퍼팅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. 아, 오늘 전북파 2명을 제거할 수 있는 게임.